코로나 잡을 후보가 누굽니까? 누굽니까? 일본에서 안철수 후보를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이 대한민국 안보를 제대로 굳건히 지킬 분, 대위 출신의 안철수 후보 맞습니까? 대통령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은 어떤 머리를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모두 몰라도 된다. 남의 머리만 갖다 쓰면 된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골라낼 수 있는 머리를 가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거 바라시지 않습니까? 네, 바라지 않습니다. 제20대 대통령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 차량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안철수 유일한 PK 후보입니다. 구울경 유일한 후보입니다. 아시죠? 저는 구울경 지금보다 훨씬 발전시킬 적임자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 상황 우리 울산 구울경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수도권에 집중된 이 경제 상황 제2의 수도권에 버금가는 부울경 메가시티 꼭 만들겠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정권교체 말씀하십니다. 그럼 제가 물어봅니다. 왜 정권교체가 필요하냐? 한결같은 말씀은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정권교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또다시 물어봅니다. 만약 정권교체만 되고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어지지 않고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래도 원하십니까? 물어봅니다.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 모든 분들이 원하시는 것, 그건 더 좋은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정권교체는 그를 위한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드는 것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더 좋은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꼭 필요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도덕성입니다. 둘째, 능력입니다. 도덕성이 있어야, 대통령이 도덕성이 있어야 청와대가 깨끗해지고 공직사회가 깨끗해지고 사회가 공정하게 됩니다. 그래야 대학 비리 없어지고 취업 비리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땀 흘려 일한 만큼 인정받는 공정한 나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또 대통령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능력 없는 대통령은 어떤 머리를 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모두 몰라도 된다.
남의 머리만 갖다 쓰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머리를 가진 사람이 누군지 골라낼 수 있는 머리를 가진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려면 대통령은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아는 상식이 필요하고 전문가들 의견들을 듣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소양이 있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저 안철수 감히 지금 대통령 후보 중에 유일하게 그런 자격 가진 사람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대통령 잘못 뽑으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5년간 또다시 반으로 나뉩니다. 국민들이 5년 내내 반으로 나눠져 싸울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이 신세 진 사람 많으면 무능하고 부패한 사람만 골랐으면서 정부가 대한민국이 실패합니다. 그거 바라십니까? 아니요.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모르는 대통령은 우리나라 세계에서 가장 뒤떨어지게 만들 겁니다. 그거 바라시지 않습니까? 네,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지하는 당의 후보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싫다. 그런데 상대방이 당선되는 건 못 보니까 싫어도 찍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십니다. 저는 그 말씀 틀렸다고 말씀드립니다.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으면 나라 망가집니다. 나라 제대로 경영할 수 있는 도덕적이고 능력 있는 사람 뽑으면 우리나라 잘 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능력 있는 사람, 가장 도덕적인 사람 뽑으시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결국 정말 적합한 사람이 정말 능력 있고 자격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 안철수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혼자 회사를 만들고 돈 벌어본 후보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세금으로 나눠주기만 한 후보입니다. 다른 후보들은 국고를 탕진하지만 저는 국고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다음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일은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드는 겁니다.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20년마다 바뀝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1980년대, 1990년대 20년간 대한민국이 먹고 살았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초고속 인터넷으로 2000년대, 2010년대 20년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다음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앞으로 20년 먹고 살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 일은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내수용 법률가는 그런 일 못합니다. 내수용 법률가는 과거를 응징하는 일만 합니다. 평생 과거만 바라봤던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습니다. 모르면 안 보입니다. 저는 평생 미래만 바라본 사람입니다. 저만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 만들 수 있는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다음 대통령이 첫 번째 임무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5년간 새로운 감염병이 또 올 겁니다. 그걸 제대로 막고 방역하고 국민 목숨 구하고 경제 지킬 사람 의사 출신 안철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안철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후보 중에 유일하게 군대 갔다 온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해군 대위로 예편했습니다. 진해에서 군함을 타보고 수병들 삶을 직접 살펴보고 그렇게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군 동수권자라면 군대 생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력뿐만 아니라 체력이 가장 강한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풀코스 마라톤 3번 완주한 후보 저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멋지다 안철수. 저는 외국 정상회담 때 졸지 않을 유일한 후보입니다. 맞습니다. 정말 많은 점이 다른 그런 저 나름대로의 장점을 제가 제자랑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 정치에서 이렇게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사람 중에 약한 사람 없습니다. 저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와! 안철수! 대통령! 저는 울산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제가 가진 도덕성, 제가 가진 능력, 제가 가진 체력, 제가 가진 정신적인 강인함, 이 모든 것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모두 바치겠습니다. 와! 안철수! 대통령! 감사합니다. 와! 자,